어떻게 저런 사진을? 와, 이거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다 직접 조리하신 거예요? 네. 아, 진짜 힘드셨겠다. 여기가 지금 장애인 업체예요. 정기 후원을 하면 물건도 보내주고 종류도 알고 장애인 일자리도 되는.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초상권 없으신 거죠? 네, 없어요 저희.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경성 주전부리의 전인데 감자전, 육전, 김치전인데 직접 부친 걸 보내준 거라서 이대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후라이팬에 기름 따로 안 묻히고 이대로 구워서 먹으면 돼요. 한번 구워볼게요. 와, 와 대박. 식품 대전 먹을까? 가성비 좋은 음식들 뭐지? 새로운 메뉴들은 할인할 때 사는 게 꿀이지. 인사운드 꿀꿀.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고소하다. 김치전 먹어볼까? 오징어 향이 진짜 진하게 나요. 코를 지배하는 느낌?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빵이 맛있는데요? 소세지는 뭔가 빵에 비해서 적은데 일단 빵은 약간 달달한 맛 나는? 아까 떡 사리는 거, 치즈떡. 깔끔해요. 곱들이탕이라 기름지긴 한데 맛 자체는 되게 깔끔해요. 맛있어. 이거 얼마였지? 지금 사드셔야 돼요. 보니까 19,900원이거든요 원래? 근데 13,5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야, 이거 13,500원은 무조건 사야 된다. 가성비 좋습니다. 어니언 소세지. 진짜 양파가 씹히네.
단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세일 중이라서 두 개 들어있는 게 하나잖아요. 그게 천 원이에요.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짠! 떡 맛있다. 와, 이거 딱 굽자마자 딱 먹어가지고 쫙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식어서 그게 좀 아쉽다. 치즈는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좀 약간 닭가슴살 소세지랑 치즈 맥스봉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올라오는 단맛이 저는 조금 센 것 같습니다. 짠! 잘 먹었습니다.